활기 넘치십니다. 넘치십니다. 예를 갖춰라! 가세. 너의 아킬레스건을 조심해라. 드라마계 라바예요. 라바는 모르니까. 라바라고요? 이 정도는 우리 역촌 마을의 젊은 라바. 세대, 10대부터 20대의 표심을 사로잡는. 부모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출신이죠. 이제 뭐 도영이 형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나이를 책임지긴 조금 연세가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침대에서 같이 자면 결혼해야 돼요? 이만기 후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너무나 아시기 잘 아시겠지만 그 정말 이 선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낙선도 해보셨다. 그만해 같이! 하나 둘 셋 기호 1번 송병원 기호 1번 송병원 이만기의 2 2번 이만기의 2 2번 이만기의 2 이만기의 2 그래서 우리는 네가 좋아 이만기의 2 이만기의 2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당선되셔야죠. 왜 교수님이 이쪽 스포츠이나 막 이런 거 다 아시니까 마을들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 날 만기와 함께하는 즐거운 노래 자라. 제가 드라마계 라바예요. 뭐 꽃이 빨아와 갖고 예뻐. 뜯어봐. 너무 많이 해요. 필요가 있나? 아니 형 뜯어서 나눠드릴게. 아. 아니 우리가 매. 아버지. 쌤이 진짜 내. 근데 아이디어 좀 줘도 같은 방인데. 저 팀은 분명히 정말. 그러면 나오네. 숭구리 당당 이런 거 나오네. 기억하기 쉽게 숭구리 당당 이런 건 안 돼. 그 생각 좋아 안 가했으면 참아 제구의 이름 없었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역춘당? 내가 손병호당. 손병호당! 손발당도 괜찮아, 손발당. 손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발당이 손발당입니다. 힘, 천하장사. 아, 최고였죠. 국민들을 울고 웃게 해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역촌리 명예의장 선거에 나선 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기호 1번입니다. 손발당입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손발당 배우 윤다훈, 그리고 개그우먼 신봉선, 가수 시스타 보라, 천명훈, 배우 이민호, 배우 손병호 씨입니다. 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탤런트 윤다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당 이름을 지었는데 손발당입니다. 여러분들 역촌이 어르신들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정말 발라당 드러눕겠다 엎드리겠다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손발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구호를 준비했는데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발라당 엎드리겠습니다. 손발당 화이팅! 시스타의 우리 보라양이 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일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